한국 양궁의 간판 스타 안산 선수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 50만 원을 후원한 내용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 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안산의 이 트윗은 1만 4천 회 이상 리트윗되며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한편 전장현은 오늘 오전 2호선 시청역, 3호선 경복궁역,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.